악동핑의 진실. 자, 이제부턴 이게 널 지켜줄 거야. 너한테만 주려고 특별히 내 마력을 담아 만들었어. 이제 지금처럼 아픈 일도 없을 거야. 고마워, 로미. 벌써 몸이 괜찮아지는 기분이야. 언제 어디서든 꼭 간직해야 해. 알았지? 어? 비 온다. 어서 돌아가자. 어? 해핑! 해핑! 어디 간 거야? 해핑! 로미! 로미! 악동핑이 나타났어!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! 자! 어? 응, 알았어! 어서 가자! 응! 야! 거기 서, 악동핑! 잘한다고 진짜 서는 바보가 어딨냐, 통통! 열받아! 자! 피리피리 버즈핑! 어림없지나! 그럼 또 보자고, 텅텅! 이번엔 놓칠 수 없어. 가자, 핑! 준비됐어, 프린세스! 이런 돌머리 같은 이라고. 이제 두고 보자. 아자핑, 괜찮아? 네가 더 돌머리다. 아자. 뭐지? 이거 한쪽이 깨져 있는 대추? 나랑 부딪히면서 깨졌나 보지. 이상한 녀석. 이런 지저분한 건 왜 달고 다니는 거야? 근데 대체 이게 뭘까? 모두 잠시 멈추세요. 명탐정 바로 핑이 해결하죠. 뭐 하는 거야, 차차? 이걸 보십시오, 바로. 이건 뭐지? 꽃가루입니다, 바로. 꽃가루라면 꿀벌들이 모으는 그거지? 네. 이게 무슨 꽃가루인지 조사해서 그 꽃이 피어있는 장소를 찾아내면 악동핑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, 바로. 우와! 대단하다, 이하랑! 역시 명탐정 바로핑이네! 좋았어! 그럼 빨리 조사해보자! 그럴 필요 없어, 차차. 이건 만나과일의 꽃가루야, 차차. 설마... 내가 아는... 왕국의 그 만나과일? 아시다시피 만나과일은 이모션 왕국의 왕궁 온실에서만 재배되는 환상의 열매지요. 딱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. 한입 깨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게 정말 환상적이죠. 하지만 이건 티니핑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. 티니핑이 먹으면 과일의 독성분이 모든 걸 바꿔버린대, 차차. 그 마음까지도. 차차핑은 온실 일을 도와줘서 잘 아는구나. 그럼 만나 과일의 꽃가루가 배지에 묻어있다는 건? 악동핑이 왕궁 온실에 몰래 들어가서 만나 과일을 먹었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. 로미 공주님, 요즘 미완성인 데이트 큐브에서 매우 불안정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. 아직 찾지 못한 여섯 번째 로얄핑을 빨리 찾으십시오. 악동핑에 맞서 다른 티니핑들을 캐치하려면 그 로얄핑의 힘이 꼭 필요해요. 잠시만요, 박사님. 이상하다.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. 내 거 어딨어, 통통? 어서 돌려줘. 혹시 이거 찾으러 온 거야? 역시 네가 훔쳐간 거였군. 돌려줘, 통통. 이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약속해. 그러면 돌려줄게.
내가 네 명령 따위 들을 것 같아, 통통! 무슨 일이야, 아자? 왜? 어디 아팠죠? 시끄러워! 내 일에 신경 쓰지 마, 통통! 잠깐 기다려! 대체 어디 가는 거야? 다시 가슴이... 어서 먹어봐. 너의 아픔이 다 씻어질 거야. 어서 돌려줘, 통통! 큐브가 폭주했던 원인도 아, 대체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지? 제가 경솔하게 판단했습니다. 설마 그 사고가 해핑과 관련이 있을 줄은.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군요. 혹시 다른 존재가 있을지. 지금은 어떻게든 악동핀을 해핑으로 돌려놔야 해요, 박사님.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이 근처에 있나 봐. 일단 가봐야겠어요, 박사님. 알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저는 그동안 악동핑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너의 꼭 되돌려줄게, 해핑. 괴로워. 악동핑! 너희가 날 괴롭게 만들었어! 뭔가 위험해 보입니다, 바롬. 하츠핑, 변실하자. 알았어, 츄! 사랑에 넘치는 하츠핑 타임! 아츄!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핫! 진정의 악동핑! 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줄게! 시끄러워, 통통! 나한테 원래의 모습 같은 건 없었어! 저리 가버려! 우리 가라니까! 얘들아, 피해! 야! 괜찮아, 하츠핑! 안 되겠다! 마법으로 되돌려봐야겠어! 피리피리 리더 크림! 악동핑의 힘이 너무 강력해졌어요!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뿐이야! 그냥 해보는 수밖에! 일찍 널 알아봤어야 했는데.
같은 수작부리지마! 너 왜 자꾸만 다가오는 거야! 네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넌 내 소중한 친구였고 지금 난 그 친구가 정말 보고 싶으니까. 친구... 옛날 네 배지 모습이 바뀌었는데도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줘서 고마워. 그런 너에게 난 희망을 걸겠어. 내가 알던 해핑으로. 제발 돌아와줘! 6시 다 모였어, 아자! 어서 와, 해피!